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복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가보시죠. 제가 10일 전쯤에 LSD 21km 하프를 달렸었는데요. 그때는 뭐 달린 날과 그 다음 날에 근육통이 있긴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근육통이 심하진 않았어요. 약간의 뻐근함은 있었지만,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제가 지속주 연습을 하기 위해서 5km 정도를 5분 30초 페이스로 달렸는데 오히려 그때가 다음날 뻐근함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거리뿐만이 아니라 속도도 우리 몸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걸. 제가 왜 갑자기 근육통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희가 가벼운 근육통은 조깅을 통해서 회복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심한 근육통이 생기면 운동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근육통이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아파서 못해. 그런 상황을 피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이거거든요. 김철원의 마라톤 100일 트레이닝. 이 책에서는 러닝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뭐 트레이닝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로 나눠서 트레이닝 계획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이니까 초급자, 중급자에게 권장해 주는 트레이닝 계획을 봤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 중 하나가 조깅이었습니다. 물론 조깅을 트레이닝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회복에 관련된 관점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초급자와 중급자 모두에게 권하는 휴식 방법이 조깅이었어요. 이 책에서 권하는 대부분이 조깅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조깅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였어요. 물론 초급자에게는 완전한 휴식과 걷기를 통해서 회복을 권하기도 했고, 중급자도 마찬가지로 강한 트레이닝을 한 다음 날은 완전한 휴식을 권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조깅 또는 걷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걸 권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가 회복을 잘해야 다음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달려야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을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달리고 있는 초보자 혹은 저와 같이 초보에서 중급자로 넘어가고자 하는 분들은 대부분 조급하잖아요. 지금 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뭔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매 순간,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의심이 들잖아요. 의심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금 달리고 있는 와중에 심박수를 보면서 왜 심박수가 지금 올라가지? 왜 이 페이스에 내가 숨이 차? 아니면 이 숨참, 이 호흡이 거칠어진 걸 넘어가면 내 심폐기능이 좋아지는 걸까? 이런 의심들을 계속 하면서 달리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책에서 권하는 트레이닝 방법을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초보자에게서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중급자, 서브4를 목표로 하는 중급자에게는 뭐 4회에서 5회 정도의 트레이닝을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 4회 달리기를 한다면 3회 정도는 조깅을 통해서 회복 또는 훈련을 한다. 그 조깅의 강도는 시간, 거리, 페이스 등을 각자에 맞게 조절하면서 달린다.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각자에게 부족한 능력들을 채우기 위해서 LSD, 지속주, 페이스주, 인터벌, 언덕질주 등등등 자기 개인에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면 되겠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깅을 통한 회복과 트레이닝, 그리고 하루는 자신에게 맞는 훈련을 찾아가자는 거. 그래서 넌 얼마나 잘 달리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좀 더 배우고 좀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달리면서 성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고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가면서 즐겁게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